2017 대학배구 리그 오늘 보내드릴 경기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지금 4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터 이호건, 레프트 차지환, 레프트 박광희, 그리고 센터 송원근, 라이트 10번 한국민, 그리고 센터 1번 라이트 김태환, 2번 세터 박형경, 3번 레프트 김인혁, 7번 센터 김용근, 9번 센터 강탄구, 그리고 13번 레프트 표현우 선수가 터치아웃 득점. 차지환, 리시브 불안해요. 자, 때립니다. 이게 또 성공이 되네요. 강합니다. 하지만 건져냈고요. 백토스 틀어쳤습니다만 약했습니다. 김인혁의 스파이크 약했고 다시 한국민 블로킹 걸립니다. 강탄구의 서브. 자, 불안하죠. 차지환 언더토스 2단. 자, 붙었는데요. 박광희 뒤에서 받아냅니다. 찬스볼 박이대 스파이크 뒤에서 또 받아내는 이호건. 자, 그리고 박광희가 마무리하네요.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 범실을 이번엔 서브 에이스 송원근. 행운의 서브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송원근 서브. 자, 원내 터치 그리고 적동으로 경기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김인혁의 스파이크 서브 이번에 좀 약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시간차 블로킹 맞고 떨어지고 3단 넘깁니다만 터치아웃이 선언되는군요. 강승윤 백터스. 자, 이게 또 성공이 되는군요. 표현우의 득점. 자, 개인 시간차가 돼버렸는데요. 이게 성공이 됐군요. 살짝 넘어가는 거 리시브. 2단 패스트헤이팅 성공. 2단 공격 성공하는 박형경입니다. 송산고를 졸업한 2학년 라이트 한국민의 서브. 자, 페인팅 하지만 블로킹에 걸립니다. 가져갈 수 있을지요. 한국민의 서브. 자, 시간차인데요.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합의를 봤는데요.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터치아웃이에요. 살짝 넘어가는 거. 이호거 백토스 한국민 블로킹 걸립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죠. 2단 이번엔 왼쪽으로 백토스 블로킹 걸립니다만 자, 이번엔 첫 동공이 안테나를 맞고 말았네요. 자, 1세트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박형경의 서브 석공으로 마무리합니다. 주장 박광희 살짝 넘기는군요. 자, 시간차 몸으로 막았어요. 그리고 2단 3단 넘어갑니다. 자, 경남각인 한 번 더 공격해야죠. 왼쪽 또다시 멋진 디그. 이상혁 차지환 성공합니다. 키가 조금 더 큰 천창범을 투입하면서 블로킹을 한번 노려보는 최철식 감독인데요. 시간차 블로킹 작전 성공. 그런 날카로운 이호건의 서브 하지만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김태원의 서브 백터스 차지환 블로킹. 1인 블로킹으로 막아내는 김인혁입니다. 다시 한번 송원근 서브. 자, 좋아요. 그리고 불안했습니다만 살려냈고 김인혁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네트를 건드리고 마는군요. 경남과기대 오늘 주전 세터로 뛰고 있는 박형경의 서브. 시간차 페이팅 박형경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심판 주심 뒤로 넘어가면서 받을 수 없는 공 올라갑니다. 시간차 블로킹 맞고 뒤에서 받아냈습니다. 언더토스 2단 페이팅 넘겼습니다. 찬스볼 인하대학교. 차지환 다시 한번 받아내는 표현우. 김인혁 나갔어요. 멋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트 밖으로 넘어옵니다. 이번엔 살려냈고요. 김인혁 스파이크 네트를 넘기지 못하네요. 많은 범실을 기록했었던 김인혁 선수인데요. 다시 김인혁 블로킹 성공 한국민. 그리고 서브도 인하대학교 이호건 선수가 준비합니다. 긴데요. 표현을 잘 받았고 백토스 스파이크 뒤에서 받아냈는데요. 위험해요. 자, 2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황동선 그리고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만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인하대학교 찬스볼 한국민 성공합니다. 센터 이호근의 서브. 박형경 왼쪽 또 걸립니다. 이번엔 송원근의 블로킹. 4대8 차지환 네트 맞고 들어오는 공 살렸습니다. 황동선 김인정 이번에 3명이 떴는데요 뚫어내지 못하네요. 차지환 황동선 김현경 스파이크 이번에 걸립니다.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기회 석공 강탄구 딕으로 받아내고 또다시 몸을 날립니다. 다시 한번 찬스볼 김인혁 이번엔 성공합니다. 경남과기대 자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김현경 시간차 김인혁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작전에 이은 플레이들이 나오면 좀 더 유리한 홍익대학교의 자 포인트를 만들어가죠. 인하대학교 블록킹 성공. 김형준의 서브 22-14 뛰어 있습니다. 오버핸드 패스예요. 한국민 하지만 받아냈습니다. 김인혁 뒤에서 받아내는 이상혁 다시 한번 스파이크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인혁 때리죠. 쓰고 말았습니다. 경남 과기대 범실을 선언했던 것 같습니다. 이호건의 서버 석공 하지만 성공하는군요. 블로킹 맞고 조금 흘렀습니다만 차지환이 서브를 넣었습니다. 강한 서브 네트 맞고 서브 에이스. 차지환은 오늘 경기 10번째 포인트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차지환 강합니다. 자 리시브가 불안했고 직접 공격 성공하는 송원근. 김용근의 서브 살짝 넘어갑니다. 아 어려워요. 2단으로 넘어갔고요. 찬스볼 경남 과기대 잇 찬스볼을 놓치는군요. 경남 과기대 송원근의 서브 서브 에이스. 뭔가 좋은 한국민의 서브인데요 강합니다. 황동선이 잘 받았고 스파이크 뒤에서 황경민이 받아냈습니다. 황경민이 받아냈고 3단 차지환 넘겼습니다. 찬스볼 석공 성공합니다. 강승윤의 서브 석공 자 블로킹 맞고 살려냈습니다. 강승윤 2단 오른쪽 연결 한국민 뜹니다. 블로킹 하지만 안고 떨어집니다. 한국민의 공격 성공. 오늘 날카로운 서브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만 서브 에이스는 아직 없는데요. 한국민 강력한 서브 2단 자, 3단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찬스볼 석공 블로킹 맞고 안고 떨어지면서 공격 기회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다시 인하대학교 찬스볼 한국민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죠. 박형경 김희혁 하지만 뒤에서 차지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받아냈던 공이 네트를 넘어갔고요. 자, 조금 더 좁혔는데요. 김형준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석공 자 살려낼 수 있죠. 2단 김인혁 자 뒤에서 받아내는 이상혁 그리고 왼쪽으로 스파이크 블로킹 안고 떨어집니다. 강상구의 서브 한국민 자 이번에는 안테나를 때리고 말았네요. 자 그러면서 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안테나가 이 떨어질 정도의 강력한 불안해요. 리시버 서브에 있습니다. 경경의 서브 이상혁 그리고 송원근 살려냈습니다. 한 번 더 가야죠. 왼쪽에서 득점 성공 표현우. 3세트도 20점 고지를 인하대학교가 먼저 밟았습니다. 차지환 서브에 있어 표현우 선수의 서브 살짝 넘었습니다. 서브에 있어 표현우. 인하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경기 3대0으로 인하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